20초. 처음에는 금발에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하얗게 거품을 올려줄 거예요. 식단에 20초 정도 돌려주면은 이 정도 긴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볼을 흔들었을 때 아까 이런 계란 흰자물이 안 보일 정도로 올려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 꺼지고 아래를 힘해주고 얘를 살짝 기울여서 가에 다 잡아주시면 돼요. 아래 위치하다 보면은 가에 이렇게 큰 미소가 있어요. 이거는 아래 위치하고 살짝 다 잡아주시면 얘를 살짝 기울여서 볼만 살짝 돌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수제미소 아까 기울여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소음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수제 상태 계속 보시면 돼요.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거 만들고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이따가. 근데 한 분이 다 가져가시는 불상사가 없기를. 아까보다는 조금 윤기 들면서 반죽이 끊기진 않죠. 그리고 반죽이 사르르 펼쳐지죠. 이 반죽 상태가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끊어주시면 돼요. 다시 제가 시작을 0.7 정도 높이에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0.7 높이에서 시작해서 시작한 데서 얘를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제가 끝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돌렸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톱 마무리. 자,
딱히 위치는 움직이지 않는데 그 다음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가 깍지를 점점 이렇게 들어요. 요거 아니에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 내시면 안 돼요. 쭉 짜고 그 자리에서 시작한 방향에서 만약에 끝에서 이렇게 안 돌려주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뿔이 생겨요. 이렇게 뿔이 생기면 포장할 때 얘네가 서로 부딪히면서 깨지겠죠. 요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짜고 살짝 돌려줘요. 힘 빼고. 여기서 보통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가시는 단계. 일단 즐기셔야 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시는 단계가 요 단계예요. 분들이 한 번만 더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름. 구름도 인기 되게 많거든요. 조그만한 요만한 원을 다섯 개 그려주시면 돼요. 이게 구름 마카롱. 이렇게 다섯 개 원에다가 다 각각 다른 맛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구름 마카롱 하셔도 되고. 그리고 빼빼로 마카롱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세 개 연달아서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뭐 크리스마스나 뭔가 이벤트적인 거 있을 때 트리 마카롱 해가지고 나무 모양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무 다리도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그럼 이따 필링 해주고 얘를 이따 꽂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나무처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을 수도 있어요. 꽃보다 조금 작은 거는요, 크림치즈 짜시는 게 조금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제가 건강한 것 때문에